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는 경기도 지사선거입니다. 국민의힘 입장에선 경기도에서 지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선거가 될 수 있고 민주당 입장에선 경기도만 지키면 선망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 때문에 김동연, 김원회 두 후보를 둘러싼 공방전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자녀들이 선거판에 소환됐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는 황선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. 민주당은 김은혜 후보 아들이 황제 조기 유학 중이라며 교육 격차 해소를 내건 김 후보의 공약은 도민 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 조기 유학을 갔고 연간 경비가 1억 원에 달하는 해외 학교에 김은혜 후보는 말 못할 사연이 있다고 했는데 정치인의 그런 엄마로서 아이에게 말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. 초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니다가요. 서울에서 다니다가 갔죠. 외국으로 그러면서 김동연 후보의 아들도 초등학교부터 미국에서 나오는 등 서민은 꿈도 못 꿀 교육 코스를 밟았다고 맞받았습니다. 김동연 후보 측은 김은혜 후보가 한국에서 교육받은 기간은 용산국제학교 기간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한국에서 다녔다며 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미신에 기초했다고 비판했는데 국방안보 국가 안에 관한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 투표에 회부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. 오세훈 후보를 두고는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. 오 후보는 이전 과정은 짧았지만 용산 이전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. 옮기셨으면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.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는 광주 5.18 묘지에 참배했고 국민의힘 안철수 분당갑 후보는 장애인 단체를 만나 불편 해소를 약속했습니다. TV조선 황선영입니다.